산 골짜기마다 찬양의 소리가 가득할 소망의 땅 다게스탄을 소개합니다. 아름다운 산악과 평원, 세계적인 장수촌으로 알려진 북카프카즈 지역은 러시아의 남쪽 흑해와 카스피해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러시아에 속한 7개 공화국인 다게스탄, 체첸, 잉구셰티아, 북오세티아, 까바르디노 발카리아, 까라차이 체리케시아, 아디게이와 170개 민족, 650만의 인구가 살고 있는 이곳은 언어의 숲, 민족의 박물관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이곳은 유럽과 아시아, 러시아와 아랍, 기독교와 러시아 정교, 이슬람이 만나는 교차로로 이로 인해 민족 분쟁과 영적 충돌이 끊임없이 발생했던 지역입니다. 다게스탄인 북카프카즈의 동부에 위치합니다. 산악의 땅이라는 이름답게 국토의 4분의 3이 높고 험준한 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면적은 남한의 절반 정도인데 전체 300만의 인구 중 약 100만이 수도인 마하치칼라에 밀집되어 살고 있습니다. 다게스탄에는 38개의 민족이 있습니다. 그중 대표되는 민족의 이름은 아바르, 다르긴, 락, 레즈긴, 꾸믹, 따박사란입니다. 이들 38개의 민족은 공용어인 러시아어와 함께 각각의 토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주로 먼 친척간 결혼하는 풍습을 통해 민족과 전통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러시아 연방에서 가장 강한 이슬람 신앙을 자랑하는 다게스탄. 97%가 무슬림이며 0.002%로 집계되는 그리스도인들의 대부분도 토착 민족이 아닌 러시아인들 또는 러시아계 혼혈 다게스탄인입니다. 사실 초대교회가 있었던 터키와 이웃인 다게스탄에는 4세기경부터 이미 복음이 전파되었고 교회가 있었습니다. 7세기에 이슬람이 유입되기 시작하였고 14세기 칼과 코란을 앞세운 아무르 디무르의 정복전쟁을 거치면서도 이들은 이슬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이들을 이슬람화하고자 이 땅으로 이주해온 이슬람 신자들에 의해 이 땅의 많은 민족이 이슬람을 받아들이기 시작하였습니다. 19세기 말 러시아의 남하 정책에 이슬람 귀족들을 중심으로 대항하게 되면서 이들은 급속히 이슬람화되어 갔고 20세기경에는 거의 모든 민족이 이슬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러시아의 지배에 대한 반감으로 기독교를 거부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이슬람에서 찾았던 것입니다. 종교를 인정하지 않았던 소련 시절에는 이 땅에서 이슬람의 영향력이 잠깐 주춤한 듯 하였으나 90년대 초 소련이 무너진 후 이 땅은 아랍 국가들의 대대적인 지원을 받으며 더 강력한 이슬람으로 견고해져 가고 있습니다. 도시 곳곳마다 새로운 사원들이 계속해서 지어지고 있으며 금요일이면 사원을 찾는 많은 사람들로 인해 인근 도로가 정체될 지경입니다. 이슬람식 상점과 히잡을 쓴 여인들이 거리에 늘어가고 대학, 모스크에서는 세대별 특별 이슬람 강좌가 열려 신앙과 지식이 없이 이슬람의 자신의 정체성을 두고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체계적으로 이슬람을 교육하는 등 이전에 없었던 이슬람의 부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쪽에선 극단적 이슬람 분리주의 운동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현재 다게스탄은 시리아에 있는 이슬람 국가 IS의 인력 공급원이 되고 있으며 최근 전투 경험을 쌓은 IS 대원이 귀향하면서 급진 이슬람 교도의 테러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시리아에 있는 다게스탄 국민은 약 7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러시아 출신 IS 대원
약 2,500명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러시아 경찰 관계자는 IS 모집책이 이 지역 경제 문제와 사회 문제를 이용해 대학 등에서 적극적으로 모집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이들은 잘 훈련되고 교활하며 이데올로기 주의 방법을 아는 심리학자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이 지역의 빈곤과 실업 문제 때문에 IS 모집책의 작업이 쉬워졌으며 부패가 만연하고 힘든 사회 경제적 상황이 계속되면 사회적 불만이 커지고 IS에 대한 공감도 커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복음은 전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하나님께서는 돌짝밭 같은 이 땅을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의 중보기도로 섬김을 통해 끊임없이 기경하였습니다. 너무 단단하여 복음을 듣기조차 거부했던 지난 세월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멈추지 않고 이 땅을 섬겨왔습니다. 하늘문을 여는 예배와 담대한 복음 전파, 다양한 섬김을 통해 이 땅은 이제 싹을 낼 만한 땅이 되었습니다. 이 땅에는 미주에서 파송받은 한국 사역자를 통해 세워진 H교회가 있었습니다. 지난 10년, 2010년 이 H교회 담임 목사님이 교회 앞에서 괴한이 쏜 6발의 총알을 맞고 순교하였습니다. 지도자의 급작스러운 죽음을 겪으며 힘든 시간을 이겨낸 교회는 더욱 복음으로 돌아가 주변의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 복음을 전하며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고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 선교사인 SM들을 통해 청년교회가 개척되고 장단기 사역자를 통해서 시작된 가정교회와 각 모임들이 말씀에 뿌리내리며 든든히 서가고 있습니다. 다게스탄에는 지금 작고 연약하지만 어두운 이 땅에 빛과 소금이 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자라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열렸던 복음주의 세계교회 연맹 글로벌 얼라이언스 컨퍼런스에 참여하셨던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단기팀을 통해 많은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지만 들리는 소식이 적어 마음에 답답함이 있었는데 최근 H교회에 찾아오는 시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되었는지 모르니 한국 사람들이 노래를 불러주고 선물로 주었던 책을 보고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도시에 교회가 있다는 말을 듣고 찾아오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더 재미있는 사건은 검은 옷으로 온몸을 두른 한 여자가 교회 주변을 서성여 어디를 찾아왔냐고 물으니 귀신 들린 자가 사원을 찾아가 귀신을 쫓기 원했는데 잘 되지 않자 그곳에 이맘이 예수님을 믿는 교회에 가보라고 이야기하여 교회를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또 병든 자가 병을 치료하기 위해 이맘을 찾아갔다가 이 교회에 가면 나을지도 모른다고 해 찾아오는 이도 있었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가릴 수 없는 신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또한 주변 지역보다 다소 늦게 시작된 한류 역시 복음을 전하는 좋은 기회를 열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2014년 1월부터 한국 국적자가 러시아의 무비자로 60일 방문이 가능하게 되면서 더 많은 자들이 이 땅으로 나올 문이 열렸습니다. 두 달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을 통해 영어, 의료, 문화, 농업, 교육, 중보, 예배 등의 각양의 은사로 이 땅의 영혼들과 교회 공동체, 선교사 자녀를 섬길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제 험난한 기경을 마치고 오랜 파종의 열매를 거둬야 하는 이 땅 다게스탄. 이번 겨울에도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추수의 일꾼들을 이 땅으로 보내시어 구원의 일을 행할 것입니다. 이번 겨울에 들어가는 수많은 한국교회 단기팀을 통해 이 땅의 피로를 채우고 영적 기경을 마무리함과 동시에 추수하는 일들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을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이 일랑 그 일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을 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워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어둠이 짙을수록 새벽이 가까웠다는 말처럼 이 땅을 덮은 거짓 이슬람과 모든 어둠의 허상들은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새벽이 가까워왔습니다. 이 땅에 봄이 오고 있습니다. 주님이 기름으로 산들이 기쁨을 띠며 초장의 양떼와 골짜기의 곡식으로 모두가 다 즐거워 외치며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38개의 산악의 민족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노래할 신부들로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이 민족들이 모두 어둠을 뚫고 일어나 하늘아버지와 함께 노래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복음을 가진 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더욱 일어나 이 땅의 온전한 출세를 위해 함께 전진할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게스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땅을 묶고 있는 이슬람과 종교, 율법의 거짓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거짓이 주의 진리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어둠에 묶인 영혼들마다 진리와 은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들을 가장 사랑하신 주께서 이제 이들의 멍에를 벗기시고 상처를 치유하시며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시간 기억된 이 땅에서 이제 38개의 민족의 입으로 찬송과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원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온전히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모든
모든 종기 보좌 위여 인격해 영원히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십자가의 모든 고난을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현재의 모든 고난, 현재의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하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땅의 산탄 가운데 주의 영광이 가득함을 선포합니다. 순교의 피를 통해 이 땅에 살아나고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를 통해 38개의 민족이 반드시 주님의 찬송하는 민족이 될 줄 믿습니다. 이미 시작하신 복음의 역사가 이 땅과 러시아의 전향을 뒤덮으며 주님 다시 오시기 예배하는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반드시 이 땅을 회복시키 주님의 기대합니다. 이 역사를 반드시 완성하시고 반드시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했습니다.